했던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. 그분이 나이가 81세가 돼갖고 산책을 나왔답니다. 이 언덕을 올라가는데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. 잠시 올라가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피하는 게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. 두 번째로 좀 더 즐길 거. 그래서 그게 후회가 되고 그게 자신에게 후회가 되고 괴로움을 주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주는 것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? 이 나이 들어오시면서 이 나이 필요 없는 삶을 이 뿌여 없는 예, 그래서 참 잘하신 것입니다. 예,
그런데 잘하신 것이 또 이제 그런데 앞으로 또 피해하지 말아야 될 앞으로 피해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것을 말합니다. 대의를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거에 대한 같은 이거에 대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죽으면 것이지. 끝이지 죽으면 뭘 끝이지. 알겠어 네, 죽으면 뭘 사람들은 알겠어. 죽음 네, 이후에 대하여 사람들은